물건 팔기 편하게 원위치를 새로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제가 새로 찍죠. 오, 이건 진짜 없어요. 이제 하나 남았었네. 어, 그럼 주문해야 되네요. 인사 부탁드려요. 예. 네, 하시면 아까부터 찍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아, 자르실 거예요? 아니요. 아, 자르실 거예요? 네. 아, 이렇게. 안녕하세요. 젊을점 TV의 카메라맨.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제가 우리 젊을점 TV 주인분. 네, 아 예. 요청에. 네. 그래서 제가 사실 예전에 그걸 했었어요. 족장을 했었는데, 그래서 그 번선. 흔히 말하는 반생이라는 거 하고, 네. 이렇게 신호 그거를 감을 수 있는 도구를 좀 설명을 잠깐 드리려고 해요. 저는 족장이 정확하게 뭐 하는 거죠? 족장이 뭐냐면 비계, 네. 아시바라고, 네. 건설 현장에 보면은 그렇죠. 그 아시바 파이프를 해서 긴 봉을 세워놓고, 네. 거기에 이제 발판을 만들어서, 네. 이제 뭐 전선 작업이라든가 뭐 아니면 다른 벽면 혹은, 네. 천장이라든가 이런데 작업을 하기 위해서 발판을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거. 그렇죠. 기가 막힙니다. 네. 정말 힘들고 어렵고 위험한 작업인데. 네. 쓸데없는 얘기는 그만하고요. 네. 하여간 제가 그걸 한 1년 반 정도 했었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그걸 하면서 이제 그 이 번선 반생이라는 거를 이렇게 저희 이거를 감을 때. 그렇죠. 원래의 명칭은 번선이죠. 그렇죠. 예. 번선 그거를, 네. 하는데 감을 때 요령이 있습니다. 이게 이 돌린다고 해서 이게 조여지는 게 아니거든요, 철사가.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하기 전에, 네. 먼저 신호 뭐가 있는지 보고. 이게 저희 매장에서 파는 건데, 네. 이렇게 돼 있는 것도 있고, 육각 육각이죠. 맞습니다. 네, 이것도 있고 좀 큰 타입도 있는데, 이거는 이제 제가 손에 잡아 보니까 저는 사실 이런 거를 처음 봤거든요. 이런 타입의 신호는. 근데 이런 것도 있는데 저는 솔직히 좀 손에 잡기가 불편해서. 그렇죠. 현장마다 사실 좀, 네. 쓰는 게 틀리죠. 뭐 육각을 쓰는 현장들이 있고, 네. 이제 손에 맞는 걸 쓰시는 타입이 있으니까. 그리고 요거는 제가 여기 와서 처음 봤어요. 네. 저희 매장 여기서 처음 봤는데, 네. 굉장히 특이한데 별로입니다. 네. 네. 그냥 제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네. 수도 있으니까. 취향 차이죠. 네. 저는 이게 개인적으로는 이게 참 마음에 들더라고요. 쓰시던 게. 네. 손에도 잘 맞고. 원래 제가 쓰던 거는, 네. 앞이 이렇게 뾰족하고 뒤에 깔깔이라 해갖고 그 아시바 클립 같은 거 풀 수 있는 그 크기가 맞는 그 깔깔이가 돌리는 거 이렇게. 네. 그게 챌린지죠. 네. 그렇죠. 그게 달려 있어요. 네. 이렇게 그거를 사용했는데. 그게 없는 관계로 일단은, 네? 그 중에서 여기 있는 것 중에서 제 손에 제일 잘 맞는, 네. 요걸로 저는 택했고, 요거 다음에 저희가 나가서 이제 감는 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아볼까요? 네. 네. 지금 저희가 밖에 나왔는데 이게 지금 저희가 임시로 만들어 놓은 거라서 허술해 보이는데, 이렇게 아시바 파이프가 이렇게 층층이 이제 계단처럼 이렇게 쭉 돼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발판을 올리거든요. 그렇죠. 처음에 뜬 상태예요. 아, 네, 죄송한데, 네. 한마디만. 네. 얘가 왜 이렇게 되어 있는지 좀 설명해 주세요. 아, 이거 이 원래 이 10반생이라고 10반생, 아, 예. 10반생이라고, 네. 그 제가 자꾸 반생이라서 죄송한데 10, 그러니까 10번 선이, 번선이, 네. 이렇게 있는데 이거를 한 줄이 대략적으로 한 500km. 제가, 네. 이것도 저도 현장에서 이제 선배들한테 배운 거라서, 네네. 선배들이 이야기해줘요. 이 한 줄이 버티는 힘이 500km래요. 네. 그러면 이게 이렇게 두 줄로 하면은 1톤을 버틴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한 줄로 하면 잘 터지고 또 이 신호로 사실 매기가 어려워요. 네. 그래서 처음부터 이렇게 코를 만들어준다 그러면 코, 요거, 요 부분은 이렇게 코라예요. 이렇게 돼. 네. 좀 구부려 놓은 부분을, 네네. 이거를 이제 이 족장과 족장 사이가, 네. 이 발판 사이가 그 규격, 그 안전 규격이 있는데 현장에 실제로는 여기 계속, 예, 발판이 계속 있는 거죠. 놓아져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실제 틈을 보면은 얼마가 안 띄어져, 예, 있어서 되게 작아요. 그렇습니다.
제가 그게 규격이 있는데 그 사이로 이제 이거를 넣어서 올라와야 되거든요. 네. 물론 이거를 이제 그렇게 하려면은 요령이 있는데 요 번선을 요렇게 약간 낚싯바늘 모양으로 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게 편해요. 그리고 이게 오른손잡이하고 왼손잡이가 있는데 이건 제가 조금 이따 설명해드리고 이거를 이렇게 약간 대각방향으로 네. 이 발판과 이게 이 파이프가 있다면은 요 넣어서 이렇게 반대편 대각선으로 올라와야 파이프도 잡아주고 위에 발판도 잡아주거든요. 그렇죠. 지금 상황은 굉장히 쉬워 보이지만 사실은 네. 좌우에 지금 발판이 다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좀 되게 협소해요. 그렇죠. 틈이 좀 좁아요. 숙련된 상황이죠. 그리고 여기가 요령이 뭐냐면 손가락을 살짝 이렇게 걸어요. 네. 그래서 탁탁 당겨줘야 돼요. 네. 이거를 하는 이유가 밑에 각을 잡는 거죠. 예, 밑에 네. 그 최대한 그 틈이 없도록 이 선을 당겨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고 이 처음에 하시는 분들은 제일 좋은 거는 여기를 살짝 구부려 주시는 거예요. 이 부분을. 그래서 이 부분을 네. 구부려 줘야 되는 네, 거죠. 구부려 주면 좋아요. 그래서 신호를 가지고 이 부분을 좀 중요하게 좀 네, 설명을 좀 여기가 부탁드릴게요. 이제 중요한데 잘 하시는 분들은 그냥 여기서 바로 하시는데 좀 어려우신 분들은 요거를 이렇게 하셔갖고 약간 각을 이렇게 지게 만들어준 다음에 감으시면 돼요. 네. 이게 원리가 어떻게 되냐면 이거를 그냥 둘둘둘 마시는 분들인데 이거는 그냥 말면은 그냥 거기서 끝이에요. 그렇죠. 쪼여지는 게 아니라 네. 이게 원리가 어떻게 되냐면 이게 신호가 이렇게 가서 더 이상 안 돌아가시잖아요. 네. 이때 반대로 꼽아서 아 이렇게 밑에서 네. 또 이렇게 쪼아지잖아요. 네. 이렇게 쪼고 또 해서 이렇게 쪼는데 이때마다 방향이 조금씩 자연스럽게 틀립니다.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됐다가 네. 이 이유가 뭐냐면은 위에 선이 한번 쪼여졌다가 밑에 선이 한번 쪼여졌다가 이렇게 되면서 쪼여지는 거거든요. 실제로는 위에 선이 쪼였다가 네. 여기가 쪼여졌다가 밑에서 다시 쪼였다가 예. 돌아가면서 이렇게 쪼여지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이게 중요한 거는 딱 여기 발판 꼭 발판이 아니더라도 이 조으시려고 하는 면에 최대한 닿게 해서 조으셔야 제대로 조여집니다. 네. 아니면은 그냥 위에서 뱅글뱅글뱅글 매듭만 그렇죠, 만드는 그렇죠. 거거든요. 네. 그리고 중요한 거 이렇게 했을 때 한 바퀴 반이 제일 최적입니다. 그 반 이상 돌리거나 두 바퀴 넘어가면은 줄이 터져요. 네. 그래서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은 그전 세팅 사항도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다, 그죠? 네, 밑에도 붙여놓고 네. 여기도 각을 그렇죠. 잡아놓고 시작하는 게 네. 굉장히 중요한 제가 포인트네요. 아까 탁 당겨줬는데 이 작업이 정말 중요해요. 그렇죠. 사실 그래서 밑에서 보면은 이제 파이프에 완전 밀착이 돼 있거든요, 네. 지금. 네. 그렇게 해서 밑작업이 정확하게 돼줘야 네. 나중에 위에 3바퀴 반을 감았을 때 네. 최적의 상황이 되고 그게 숙달이 되면 이제 그 한 바퀴 네. 반을 계속 시행을 할 수 있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그리고 초보분들이 제일 많이 이제 실수를 하는 게 뭐냐면 이 선 두 개가 있잖아요. 두 개가 있는데 위에는 잘 돼 있는데 네. 밑에가 네. 한 선이 늘어져 있는 것처럼 한 선만 그러니까 물려 있는 거죠. 그렇죠. 네, 한 선은 축 처져 있는 거죠, 네, 이렇게. 그런 식으로 돼 있으면은 네. 힘을 제대로 못 받는 네, 안 보이시겠지만 지금은 잘 돼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리고 요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매듭이 돼 있는데 요 긴 거를 잘라내지 마시고 그냥 저희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밑으로 넣어줬어요. 틈으로.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제가 지금 파는 거라서 쳐서 세게 치질 못하겠는데 사람이 이렇게 지나다녔을 때 발이 안 걸리게 그렇죠. 이거 안전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죠. 예, 최대한 제가 해줬는데 지금 저희가 이게 파는 거라서 제가 이거 맞습니다. 이렇게 못해요. 네. 사실 혼나요 저희. 예.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고정이 되는데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게 이 발판으로 설명을 드렸지만 다른 거를 이제 고정을 하신다거나 특히 요즘에 뭐 울타리를 치신다거나 하실 때도
뭐 하카도 많이 쓰고 맞아요. 그렇게 하는데 좀 더 나는 튼튼하게 하고 싶어, 더 굵게 굵은 걸로 하고 싶어 하시면은 이런 방법으로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더 간단해요. 쪽 작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선을 하나 가지고 하시는 것보다 두 개로 하시는 게 맞습니다. 두 개로. 한 개로 일이 안 되겠네요. 네, 고리를 만들어 줘야 되기 고리를 때문에. 고리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맞습니다. 사실상 불가능해요. 네. 하나는. 여기서 짚고 넘어가면 제일 중요한 점은 처음에 고리를 잘 만들고 네. 그 다음에 밑에 면을 두 줄이 일정하게 네, 받쳐주게 네. 일정 선을 만들어주고 맞습니다. 다음에 이쪽 면을 각을 잡아주고 네. 했을 때 나중에 한 바퀴 반을 감았을 때 최적의 상황이 나온다 네. 이 얘기잖아요. 두 바퀴를 넘어가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네. 이게 이거 쪼으실 때 여기서 나중에 한번 쪼으시고 한 바퀴 돌려보시고 손을 한번 살짝 갖다 대보세요. 진짜 정말 뜨겁거든요. 맞아요. 네. 그 정도로 열이 많이 나서 안에 균열이 가면서 이게 많이 돌면 툭 하고 터져요. 맞아요. 그러면은 하나만 하거든요. 또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최적의 그 뭐라 해야 되나 좀 이제 회전 바퀴수 네. 그거를 한 바퀴 반, 네. 두 바퀴 안쪽으로 이야기를 한 거고요. 그래서 그거는 좀 가능하면 지켜주시는 게 이거를 많이 감는 데서 세게 이게 쪼아지는 게 아니라 가지고 처음에만 아까 첫 작업만 잘 해두시면은 한 바퀴 반, 두 바퀴 안으로도 충분히 가능하시니까 그거는 한번 연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사실 한 번에 하기가 어렵거든요. 저도 이거를 배울 때 많이 혼났죠. 예, 욕도 많이 먹었고 네. 하루 종일 니는 이거 풀었다가 쪼았다 이것만 하루 종일 해. 진짜 그렇게 해서 욕먹으면서 배웠었거든요.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제가 전해드릴 내용은 여기까지고 다음에는 더 좋은 내용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철물점TV였습니다.